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격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 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서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이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옵션 20만원 할인과 경매 학습지 큐브, 도기왕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어디죠? 청주, 성남, 원주 지사장들이 이제 진행했던 토크쇼가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매 투자 3천만 원의 프로젝트. 원래 저번 주에 방송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요. 어제까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본사의 인테리어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녹화를 토요일이거든요. 아침 일찍 이제 모여서, 방송을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경매 투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마디씩 하시죠. 네, 성남부터. 네, 안녕하세요. 성남지사장 오영규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것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지사는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오늘도 원래 또 못한다고 그랬다가 그럴 거면 때려쳐라라고 얘기했더니 부랴부랴. 네. 왜 이렇게 바빠요? 아, 이제 뭐 지금 경매 쪽도 지금 계속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네. 또 이제 하고 있던 업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는 일들이 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밤부터 해서 아마 일요일 오전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전산 쪽 장비들을 이동시키고 거기에 다시 세팅하는 작업들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하진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하고 근데 그것들을 제가 감독을 해서 뭐 어느 스텝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 제대로 끝났는지 체크하는 거. 그럼 몸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직접 거기서 확인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 그 전화기 좋잖아. 페이스타임 있잖아. 아, 제가 화상통화 같은 거. 제가 답이 아니라서요. 아하. 그것도 있고, 뭐, 아직도 아이폰 안 쓴잖아.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아까 청주처럼. 자칭 방송 전문가. 너무 이거 대중화에 심취해서 그래요. 대중화를 벗어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좀 대중화에 너무 시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소위 갑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전화를 주시면 그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뭐 그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지. 표정은 본래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방송 듣는다. 갑이 듣는다. 여튼 예. 절대 아니라고 해. 내 목소리 아니다고. 오해시라고. 네. 근데 일정과 그 이름과 이게 똑같아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다면 100% 들킬 수 있는. 안 듣겠지. 업체와. 목소리 변조. 우리 또 청주. 안녕하세요. 지난 한 두 주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네, 청주지사장 김일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방송을 좀 한 주만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한 주가 더 길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고 협회도 지금 또 공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있었고 또 개인적인 제 일들도 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많아가지고 2주가 아주 바쁜 좀 2주였구나 네.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좀 많이 바꿨습니다. 네. 왜 가와만사성 떠올랐어요? 아, 집사람이 좀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은 부위가 생겨가지고 네. 그 관련돼서 또 병원도 좀 다니고 또 애가 3이다 보니까 애도 또 돌봐야 되고 그런 게 좀 집에서 잘 이렇게 집안일이 잘 돼야 이제 밖에 일도 잘 되는데 맞아. 네, 집안일이 조금 꼬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지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주지사장 신토입니다. 저도 뭐 청주지사장님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적인 일이 좀 있었고요. 요즘에 또 날씨가 막 변덕스럽고 하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또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또 환절기라. 예. 큰애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하나는 이제 돌이 안 됐는데 네. 큰애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와서 날 때쯤 되면 둘째가 또 아파. 또 그게 병원을 그게 그래 원래. 병원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가. 그런데 그게 또 제가 사는 곳이 그 먼저 네.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아직 막 개발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뭐 이런 게 구축이 안 돼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건 약간 그 투자 가능성도 보고 들어간 건데 단점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마트가 멀고 병원이 아직 안 들어왔고 입점이 안 되고 그게 한 2, 3년은 더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불과 한 몇 개월 안에 입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2, 3년 걸리면 어떡하나 이사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로 많이 불편해요? 아, 거리가 한 차가 없으면 못 다닐 정도예요. 거의 세종시랑 비슷하네. 그렇지. 그리고 차가 그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택시들이 또 선호를 안 해, 그쪽은. 거리상이나 이런 거. 길거리에서 사람 태우는 거 원하지, 콜로 부르면 잘 안 오더라고요. 세종시. 그렇죠. 그렇게 아이들 뭐 돌보고, 또 뭐 방송, 그 연기되는 거 또 방송 한번 했고, 그리고서 뭐 회사 일적으로도 저희 또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네, 뭐 어떤 사고 있었어요? 아, 그게 사실 몇 주? 네. 그게 이제 그런 사고가 좀 드문 사고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본 것 중에, 아, 그런 사고 중에서 사망자가 없는 사고는 참 이례적인 일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찍어놓은 거 보면은 그다지 많이 안 부딪히던 것 같은데요? 살살 부딪힌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게 부딪혔나? 예. 저희가 영상을 다시 나중에 네. 버스가 맨 마지막에 쭉 네. 밀고 나오는데 그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갔을 때는 벌써 버스가 뭐 완전 버스는 앞에만 망가졌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진 차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슈가 되고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좀 바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 한 주간에 이제 지냈던 소식은 서로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자,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3천만 원의 프로젝트. 돈이. 뭘 할 수 있을까? 네, 돈이 제일 안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좀 특성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제 그 경매에 물건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회 유찰되고 바로 그 낙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2회 이상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경매 쪽에 그 경매에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는 크게 그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경매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실수요자.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라면 경매로 투자해서 아파트 구입하는 거는 네. 추천이죠, 무조건. 네. 실수요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환경적으로 좀 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괜찮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수요도 경매를 해보려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실수요도. 그러니까 그런 그냥... 마음이 있지. 네. 네. 마음이 크죠. 네. 마음이. 그러면서 대박도 바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혹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네. 한두 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옛날에 그 회사에서 가졌던 게 이제 회사에서 보유하고 제가 이제 살았던 데가 화정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화정동에. 네. 네. 그게 이제 63평형이에요. 그거를 해봤는데, 그걸로 아마 시세차익을 1억 얼마를 봤어요. 네. 팔고 나올 때도 숙차님 네. 봤어. 그게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가끔 얘기했던 9천만 원인가 1억 가까이 유치권 신고를 해놓는 데였어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아마 처리한 건 아마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가 그때 난 처음 살아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괜찮은데 편한데 옛날에는 이제 아니 저런 사각형 박스에 왜 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편한 건 사실이더라. 여자들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투자 영역에서 편한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작 살아본 연후에 생각한 게, 아, 이런 마음에서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선호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게 됐을 것 같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관점을 갖다 보니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아파트의 편리성하고 장점들만 취합했다면, 나도 혹시 그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아,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 2회 이상 유찰이 된 것들은 보면은 그 선순위 임차인이나 아니면 유치권 신고됐거나 아니면 뭐 덩어리가 크거나. 네. 덩어리가 크거나. 덩어리 크면 또 그죠. 네, 네, 지분... 많이 안 댐비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 더 떨어지게 돼 있어. 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심지어 뭐 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게? 지방에. 아파트가? 예, 네, 남도나 강원도 쪽에 보면, 전라남도나 강원도 쪽에 보면, 쪽에는 그 정도 지금 많죠. 있어요? 지금 저기죠. 동해 같은 데 보면, 네. 그 아파트 단지가 거의 통세미로 나온 게 있어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지만, 동해, 뭐 이름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얘기해요? 해도 되죠. 규수방 아파트라는 건데, 네. 그게 막 50% 이하까지도 막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가. 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는 개인 소유였다가 나온 게 아니라, 건설사 소유였다가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8%대에 거의 낙찰을 다 받아봐요. 네. 그래서 왜 48%에 낙찰이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행정구역은 동해시지만,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차로 다 10분 이상 가야 돼. 그게 시골이지. 그 아파트만 덩그러니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홀로 아파트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걸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전월세 놓을 때 부동산에서 되게 꺼려해요. 가서 그렇죠. 보여줬는데 사람이 싫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의 반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럼 복비 두 배로 줄게요까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도 no.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그렇죠.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이 나중에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투자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호재가 있으면 투자 가능하죠. 호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지금 뭐 발전소 같은 것도 바닷가 쪽으로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 호재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그 호재가 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그 말하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 생각나네. 금방. 그래서 그 직원의 이제 부모님이 경매 따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했던 게 그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죠. 네, 맞죠. 맞죠. 네. 그러면서 땅 띄었듯이 목포 쪽에 무슨 섬에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섬인데 기억도 안 나네. 섬 아, 많아, 많죠. 네, 조선사가 들어온대. 아, 섬에. 예. 네, 네. 섬 부근으로 목포 쪽으로. 네. 그러면서 그쪽에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섬에. 그걸로 우리 가문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대. 진짜야, 이건 실화야, 실화.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샀어요, 그래서? 샀어. 근데 그것도 많이 써. 사고 1,000만 원. 아, 뭐, 전부. 싼 말이야, 자꾸. 싼 말이야. 그게 이 카페에 보니까, 네. 조선소 관련해서 떠들면서 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그 동영, 그 사람은 무슨 언론 인터뷰도 했대. 아, 그래요? 네, 내가 봤어. 보여주더라고. 이 사람. 경매쟁이는 아니고. 경매는 아니고.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해요. 토지가, 토지 투자가 제일 좋다. 이유가 뭐냐면 지구는 하나지 않느냐. 지구는 하나고. 한정된 재화잖아. 네, 땅,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땅은 안 없어지잖아. 지구가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세우대. 그래서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땅 위주로 이제 그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땅의 투자가 1순위다. 그게 레퍼토리예요. 땅 투자라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오면은, 땅은 순수하다. 땅은 복잡하지가 않다. 단지 돈이고 길 뿐. 영도도 어렵게.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거고,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토지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딴 거보다. 자본도 좀 있어야 되고. 완전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인근의 조선소가 이쪽으로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투자를 미리 해놓는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거기, 증방 그 태오시마라고 똑같아. 네. 인근의 발전소하고 거리가 멀다. 예.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랬지. 야, 여기에서 광화문까지. 강남에서 예. 광화문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12km가 안 돼. 예. 12km가 안 돼.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관악구에 아니면 송파라고 생각합시다. 송파에 롯데빌딩이 100몇 층짜리가 생겨. 예. 그러면 봉천동에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 안 올라? 안 오르죠. 안 오르잖아. 그러면 그쪽에 조선소하고 그 거리가 100km도 멀더라. 한 50km 가까이도 먼 섬인데. 야, 그, 한, 중성자탄 터져야 그쪽에 바람이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면서 경매 물건을 사이트를 찾아줬어요. 그 지역에, 그 섬에. 예. 네. 나오잖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네. 그 땅이 좋다라고 하면, 잠깐만 하고 그 지역에 그렇죠. 경매 사이트를 봐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토지들의, 경매 토지들이 있을 거고. 있을 거고. 거기에 감정가하고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네. 거기에 나온 대지가 네. 한 1,000만 원이면 거의 1,000평 가까이 사대. 오. 대지가. 대지가요? 근데 이건 대지도 아니고 임야인데 보존 녹지 뭐 이런 거야. 잘 안 되는 거. 망하는 길만 갔구나. 그거를 갖다가 1,000만 원에 100평을 샀다니까? 예? 와. 그러니까 논쟁이를 맞은 거지. 아, 1,000만 원이면 대지. 아까 대지도 1,000평 가까이 사는데. 그냥 보존 녹지, 그냥 뭐 길도 없는 그거를 100평을 사더라고, 1,000만 원. 아. 그러니까 10만 원에 샀으니까 좋다, 이거야. 서울에 비하면 너무 싼 가격이. 아,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이트만 그렇죠. 뒤져봐도 바로 아는 그렇죠. 거. 그런데도 모르더라고. 우리가 부동산만 조사해서, 부동산에 조사해서 알 수도 있지만, 경매 사이트에서 그렇죠. 그 해당 토지하고 유사하거나 더 낮거나 더 낮은 거에 감정 가격을 비교해봐도, 손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선 그냥 덤비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되는데. 지방을 가다 보면은 그렇게 폐허가 된 것들이 있어. 맞죠. 있어.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그 정도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시장을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 들어가나? 왜 그럴까? 그렇죠. 작품을 만들듯이 만드나? 조각작품 만들 때. 모르죠, 그거는. 미적인 그 감각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감각 가지고 지방에 있는 걸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감각으로 평가를 하니까, 너무 높게 책정이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왜 땅을 그 아파트를 짓까? 그래야지 막 짓다가 뼈대만 남아서 망한 데만 져버리고, 맞죠.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형교 씨?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저기. 인근의 인구 조사가 기본 아닌가?
네, 그렇죠. 조사도 하고, 이제 일단은. 교통도 좋아야 되고. 네, 교통 좋아야 되고. 일단 그쪽 건설 시행사나 이쪽에서 건설을 할 때 대부분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 합자 투자를 해서 거기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삐끗 돈이 잘못 꼬이게 되면 바로 도산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조사 안 하고 하냐고 빨리 건설사 입장에서 얘기해 봐. 아, 글쎄요, 제가 건설사가 아니라서 내부적인 뭐 문제가 있겠죠. 궁금해. 그냥 땅을 싸게 매입한다는 이유로 사서 집을 짓나? 그러다가 부도 나버리면 거지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왜 그러지? 그럼 또 은행은 왜 빌려줄까? 건설사를 믿고 빌려주는 건데. 믿고? 네. 우리가 수익성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를 안 해요. 적게 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농협에서 내가 한 30명 상대로 과장들, 부장들, 직원들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신당동에 있는 상가가 시세가 6억 얼마짜리인데, 감정가가 3억이었고, 내가 1억 5천일 때 2억 4천에 낙찰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 강의를 이제 나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칠판에서 떠들었는데, 농협에 이제 보면은 자기들끼리 어떤 그 계급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이 되게 세더만. 아, 세죠. 농협이요? 아, 그러대, 농협. 전점에 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우습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스운데, 그러면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은 잘 가르쳐 주고 재밌지. 그렇죠. 네. 근데, 딱 그런 거 있잖아. 뭐 권위를 딱 가지고 너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자는 시기가 평가하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직원들은 웃어도 지는 안 웃어. 웃으면은 권위가 떨어진다. 보이지. 보이지. 그래놓고는 질문을 딱 하는데, 어떻게 법원 감정이 3억인데 시세가 6억 8천일 수 있는가요? 이 얘기를 의심을 하더라고. 우리는 되게 당연하잖아. 당연하죠. 감정가 믿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실제 조사하세요. 이런 얘기가 일반 다반사인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벙쪘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보면서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 팟빵에 그 뭐 떠들었던 거 있잖아. 이게 20억짜리 어떻게 6억에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니, 시세를 조사를 하는 건 인근에서 거래된 사례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인근의 평당 단가를 보고 하는 거고, 통상 법원에서 감정할 때는 아파트는 실거래 위주로 많이 하지만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떨어뜨려서 감정을 해요. 그렇죠. 시세에 비해서.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안 믿어.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법원 감정이 오를 것이다. 신력 있는 것만 믿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다 하니 내가 이제 어이가 없다는 식 얘기하고 이제 만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가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돈을 좀 많이 안 주려고 해요. 월세 수익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받죠? 빌라 월세 수익보다 더 많이 받아도 상가는 좀 적게 주려고 하더라고. 그게 은행들 입장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가 5억짜리면 3억 줘도 안심하잖아, 지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월세는 하나도 안 넣어도. 네. 근데 집이 그 상가가 2억짜리인데 월세가 짱짱하게 나와도 1억 이하로 잘 안 주려고 그래.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경매로 나갔을 때 많이 안 됩니다. 일단은 많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차감될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회수가 할 수가 없다. 경쟁률이 좀 약하니까. 그렇죠. 경쟁률이 약하니까 낮게 낙찰될 거 아니냐, 그지. 예를 들면 돈 받는 거라든지 감정으로만 보면 2억짜리는 1억에, 1억 6천 줘도 돼. 예. 근데 이게 이제 대출 그 경매로 당했을 때는 누가 1억 6천 안 산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경매 틈새인 거야. 틈새잖아. 그렇죠. 맞죠. 시세에 대비해서 월세는 나오니까 좋은 일인데, 경매를 하는 사람의 90%는 거의 다 주거용을 살려고 하지 상가를 안 산 거죠. 상가를 핸들링할 능력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밥벌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은행들, 그 어제 그 걔도 얘기를 하던데,
모텔에서 왜 그 은행들이 모텔한테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 그 악플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적게 빌려주는 이유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아니, 그럼 은행이. 되게 멍청한 소리. 경매를 안 해본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은행이 돈 빌려주기 전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먼저 시세조사를 하고 수익률 분석을 해주나?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죠. 그치. 뭐, 농협 그 고위층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하네요. 생각 발상이. 그러니까. 여기 농협이 희한한 걸 농협이 어디 싫어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경험이 적을 때는 은행이 공신력이 엄청나게 있고 하는 것 같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은행이 망하잖아, 많이. 아, 많이 망하죠. 저축은행도 많이 망하고 네. 일반 은행들도 적자 보고 은행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는 건 없어. 네. 그냥 대출만 해주는 거지 자기들이 그렇죠.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네. 지금 그 저희 PT 중에도 은행에서 십몇 년 있다가 회사에서 딴 직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자기는 이제 와서 경매를 배우지만은 당시 은행에 있을 때는 그 대출이 나간 거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게 그 당시 있었대. 네. 네. 그 대출되는 규모를 심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경락잔금 대출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심사하고 네. 관리 감독하는 직책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네요. 그런 능력이 십몇 년을 있었지만 사람인가? 그때는 경매를 할 생각을 못했고 다른 직업에 옮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아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그렇지. 경매가 이제 관심이 생겼 그때 했었으면 엄청 벌었을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에서 있다 보면은 몰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잘 모르더라 사람들이. 지금 뭐 은행이 뭐 하면 다 오른 줄 알잖아. 그리고 그렇죠. 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이 기업 법인이나 이쪽에서 진행하는 것과 또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뒷돈 주고 또 그쵸. 돈 많이 땡기고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다 부도나는 게 거의 다 그런 그 어떤 부정의 고리 그쵸.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무슨 뭐 진짜 50년대만 기억하는 영감처럼 그 현대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는 애들이 투자 바닥에 많이 들어와 있어. 맞죠. 그런 애들은 집안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데 자꾸 눈에 띄니까 문제인 거지. 거슬려. 자, 또 얘기 진행해 보세요. 네,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되게 카멜레온 같은 게 이게 사실은 주거용과 상업용, 그러니까 업무용이죠. 업무용을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뭐 이런 수준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상업용지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용이니까 주거용지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지역이 아니라 좀 나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홀로 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이 3천만 원이면 실제 그 아파트나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얻는 게 쏠치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다가 대출가에 끼게 되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땡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려서 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시야가 넓어지는 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뭐 얼마짜리 감정 뭐 이런 거 일단 지금 보면 그 경북 쪽에 보면 이제, 경북? 예, 경북 어딜까? 네, 경북 쪽에 있는데요. 네, 거기 6,100 정도에 나와 있는 것들 본래 이제 경매가가 6,100에 시작한 것들이 있는데 감정가가 그게 이제 2,900까지 떨어져 있는 거 많이도 안 떨어졌네.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아파트방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전세가 전세가가 이게 3,000에서 4,000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빼서 전세를 들어가
전세를 내더라도 원금이 네. 다 해소되는 아, 거. 그런 게 경북 쪽에 있어요? 예. 근데 월세는 실제 이제 서울보다는 약해요. 한 500에 그건 500에 500에 30 이 정도 수준. 500에 30? 예. 3천 이제 3천, 지금 최저가 좋은 거 아닌가? 3천 투자해서 500에 30이면 수익률 괜찮은 건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비하면 아, 서울에 비하면 이제, 약하다. 이게 이제 3천만 원 갖고 지방을 할 때 지방을 할 때 이제 서울 수도권을 못 보고 대부분 지방을 좀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더 비싼 건 없어? 좀 비싼 거는 이제 제가 그 서울 수도권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경기도 의정부 쪽에 여기 하남 식구 3억 6천인데 1억 8천 된 건 뭐야? 여기 하남에 아파트 하나 있죠. 지금 25평짜리고요. 3억 6천에 1억 8천 돼 있고 누가 2억 네. 7천에 샀다가 토해냈네요. 네, 그렇죠. 이거가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10년 8월 괜찮은데? 뭐 유치권 신고인가? 그것도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다. 네. 이거 옛날에 본 것 같다. 특이사항 있네. 네, 그러니까 노인주택이다 보니까 가격은 싸서 응찰은 했는데 기능면에서 이게 노인복지라고 그렇죠. 하면 그거잖아요. 그거죠. 실버타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토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다 시세 조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떠나서 지금 서울은 아예 아파트 가면서 내가 3에 떨어진 걸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럼 2에 떨어진 걸 해볼까? 2회에서 3회 사이? 자, 2회에서 3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본인들이 좀 말을 좀 하지. 기다리고 있지 마. 뭐 다른, 뭐, 아파트 하면서 좀 또. 네, 2회, 3회 한번 볼게요. 특이사항 있어요? 강북구 수유동에 3억 2천에 2억 5천 되는 게 있어요. 3억 2천짜리가. 예. 네. 자, 그러면 3억 2천에 2억 5천 6백이다라고 보면은, 그냥 한, 극단적으로 3억의 낙찰을 받아도. 네. 20%가 대출이라고 보면, 20%가 실투자라고 보면은 예. 6천. 예. 그건 3억에 한 이전비 1,500 들었다고 해도 7,500 들어갔다 치죠. 네. 예. 그러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전세 5천에 보증금 5천에 한 뭐 얼마나 될까? 한 100만원만 받아도 실제로 네. 들어간 돈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쵸. 2천 정도 밖에 안 되네. 7천 들어갔다 5천 빼면. 네. 그럼 2천. 이것도 3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거 조사 안 했어? 뭔 지방 얘기를 해. 그죠? 자, 요런 것도 관점이죠. 아까 그, 우리 성남 지사장이 했던 말 중에, 두 가지 논점으로 봤다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는 3천으로 다 할 수 있는 경우와, 네. 하나는 대출을 끼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투자가 됐다가 보증금으로 회수해가지고, 실제 투자비가 3천 이내로 굳는 거. 네. 그러면 결국은 3억짜리가 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실제 투자비? 저는 실제 투자비까지 다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수하는 네. 걸로만 네. 따졌다? 네, 그렇죠. 왜 그랬어? 그래서, 제목은 네. 3천만 원의 프로젝트지, 영원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더 비싼 거를 도전을 하더라도, 보통 시세가 3억 정도 하면은 보증금 5천 넉넉히 받죠. 월세를 그쵸, 받아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억에 받아서 대출을 땡긴다면 실제 투입비는 2천만 원 정도에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3천 가지고 할 수 있다. 또. 얘기해보세요. 네. 아니, 방금 그런 부분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 네. 의정부 쪽에 보면, 1억 8천에, 쪽에? 1억 8천에 나왔는데, 이게 9천까지 떨어진 거. 1억 8천인데, 9천. 네. 네, 이런 것들도 전세가가 거의 이제, 9천 정도? 이 정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전세가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1억 8천이 네. 9천 됐는데, 전세가 9천 정도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원금 회수까지 다 가능한, 이런 물건들까지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투자할 때도 보면은 그 아까 말한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가 전세 가격보다 낮으면은 100% 이건 이득이야.
네. 그렇죠. 100%.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선별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금방 같은 논리 중요해요. 전세가로 네. 판단을 해보는 거. 네. 그래서, 전세가라는 걸 우리가 시세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그, 네. 여기에 이제 그 전 사람이 살았던 기록이죠. 그렇죠. 네. 네. 시세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권리 신고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2014년에 경매가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의 전입일이 2009년인 거야.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안 맞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2009년 시대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전세가 요즘 폭등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이라면 조금 더 전세가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네. 심증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심증을 갖는다는 말은, 그런 물건들을 우량 물건의 대상에 포함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우량 물건 검색을 그치? 할 때 네. 그런 기준을 딱 잡고서 예,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전입이 이건데 요즘 좀 올랐잖아. 안 그래도 그러면 이걸 먼저 골라 놓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 그냥 금액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럼 전세가가 폭등한 지역에서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전입일이 좀 오래됐다. 오래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우량 물건으로 일단은 추정을 할 수 있네요. 추정을 해서 한번 내 회수금이 훨씬 더 클 수 있겠다라면 아.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것까지도 훑어보기 먼저 좋은 거네요. 이런 건 상당히 그 세부적인 스킬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팁 하나 얻으셨는데. 네, 그런게요. 그래서 이거까지 오픈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떤 거요? 지금 얘기한 거? 아, 자산 근데 이제 그 깨닫는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좀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래. 같은 선생님에서도 다 1등부터 60등까지 나오니까. 그럼. 그렇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입지가 그 정확히 오피스텔 부분은 이제 상업권에 들어가 있는 게 나중에 빼기도 거기 그 임대나 이런 것도 빼기도 좋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그 2차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권역에 정확히 좀 들어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특히 교통 좋은 곳을 골라라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좋은 곳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죠.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좀 투자 비용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네.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액면가도래 3천만 원보다는 뭐 좀 대출을 내고 해서 좀 더 그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덩어리가 크고. 좀 그 시야를 좀 넓게 가져서 이게 좀 좋은 물건들을 우량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방을 가란 얘기야 서울에도 있어도 된다는 거. 주로 사실은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예, 수익성이 좀 좋은 부분이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니까 네. 그쪽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수도권에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려면은 3천만 원으로 대출을 안 끼고 하려면은 서울에서는 없죠. 그렇죠. 힘들죠. 없죠. 네, 오피스텔도 네. 없는 거고. 아니면 거기가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이빠이 끼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수권리. 네. 그 특수권리 부분이죠. 일종의 네.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하겠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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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대상 네. 있는 건 많이 네. 응찰을 안 할 거고, 네. 내려갈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낙찰을 받고 인수금을 낄 걸 생각해서. 네. 네. 그렇죠. 네. 상가 후보도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인수금을 끼는 물건은 좀 네. 좋은데 좀 편성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고. 네. 저희가 그런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들하고 또 재계약 협상도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 네.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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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목돈을 달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그렇죠. 어떤 그 겁이 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 잘 안 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세를 뽑아서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 네. 이용하든가 네. 아니면 네, 그렇죠. 이제 지방의 걸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초보자들이 낙찰 받으면 선순위 있는 거 안 들어간 이유가 낙찰 받는 순간 그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네. 그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 네. 근데 그거 그게 아니잖아요. 아, 민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이거 사람들 뺏어주면 돼. 예. 네. 내가 아니 너 그때까지 살아 하고 네. 내가 월세 구할 때까지 살고 그 돈으로 내가 줄 테니까 나가 이 이 원리인데. 대신 조금 깎아주고. 초보자들은 바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죠. 대신 조금 깎아주고. 근데 이제 이런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더 깐깐하다. 네. 아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어먹는. 네. 얘기를 잘 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 이제 더 하나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그 집의 전세 수준은 1억인데 네. 과거에 들어와서 또는 일부 배당받고 못 받은 게 5천이다. 아, 네, 네. 있죠. 그럼 1억짜리 집을 5천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맞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내보내고 1억을 받고 얘는 5천 주고 빨리 내보내는 게 이득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 우리 빨리 그러면은 근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 가지고 인근에 나가서 그렇죠. 집이 없어. 없죠. 네. 구할 수가 그러니까 차일피일 집을 구하지 않고 연기를 한다고.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선순위 임차에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 했으니까 네. 돈을 목돈으로 달라 그러고 그렇죠. 우리는 세를 빼서 줘야 되니까 집을 좀 보여줘라 그러는데 안 보여주고 그렇죠. 이게 집의 종속 관계가 아니고 얘가 무슨 레지스탕스 있죠? 네. 반란군처럼 말을 안 들으면서 돈은 달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가 그래야 되는데 우린 또 세를 내야지 그렇죠.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힘들어진 부분이 그러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보는 것도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럴 때 무기는 뭐냐면 1억짜리 집에 너 5천 살지 않냐. 그렇죠. 네. 뭐 5천에 대해서 월세를 내라라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로 공격을 해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못하고 허덕거리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순위가 그러니까 네. 아까 3천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경매 기술이 좋아야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그죠? 일단 돈이 적으면 힘이 들게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호 씨, 예. 청주지사장 1호 씨. 저는 뭐. 자칭 방송, 자칭 음향전문가 모두 다 무참히 깨지는. 그 멘트는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계속 돌릴 거야. 네? 아, 허당은 빠졌네요. 몇 년까지 쓰실 거예요? 아까도 한 번. 허당이 아니고 허창이었나? 일이 있었어요. 허청. 허청 김일호 선생. 저는 정말 그 방송 그 이제 허당 청주의 줄임말입니다. 장비 쪽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한 건데 또 거기서 또 실력이 뽀록 나는 바람에 아주 그 자기가 실력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버렸으면 좋겠어. 어? 경매 편견처럼. 깊다 진짜. 네? 이제 본론으로 가시죠. 네. 네. 그래서. 1호 씨는 네. 그거잖아, 상가. 네, 저는 상가 쪽을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네.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깨끗한 물건 위주로 좀 조사를 했어요. 상가 특성이, 좀 이렇게, 거래 실내가도 많이 오픈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시세 조사하는 게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네. 그래도 좀 뭐, 알짜배기, 제 나름대로 보니까 좀 3천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는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있어요? 3천 가지고 뭐 월세 엄청 받는 거 없어? 네, 있어요. 좋은 어제도 거. 네, 괜찮은 것도 나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좀 번화가 쪽으로 이왕이면은 좀 새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번화가 쪽으로 좀 했는데 네. 하나는 일단 수원 쪽에 수원? 수원 지방 법원이고 네. 경기도 평택. 평택. 네, 평택 쪽에 네. 있는 그 저 5층에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5억 400으로 나왔는데 지금 최저가가 2억 4천까지 떨어져 2억 4천. 네, 반쯤 낸 거네요. 네,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거의 위치가 뭐냐면은 이제 평택역. 평택역 바로 앞에 이제 그런 상가 거기 번화가인데. 네, 완전 번화가죠. 평택역 바로 번화가 앞에는. 쪽에 위치되어 있는 이제
지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건물도 거의 새 건물이고 아주 새 건물이고 지금 임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가 2000 보증금 2070에 뭐 230 월 230 보증금이 2070이야? 예예 우리 희한하네 2070에 230 230에 그 오 센데 그 월이자를 저 월 저 세를 주고 월세 있더라고.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증금이 2000에 230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그 어, 예. 보안은 업체예요? 보험회사 들어가요 보험회사 아 네, 그 몇 평이야 그 그게 저희가 지금 50평 정도 되는 거죠 예. 괜찮은데 예, 예. 50평인데 지금 그럼 최저가가 아까 2억 5천이라고요? 예,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5억에 샀다고 쳐도 네. 80%인 4억에 대한 이자가 요즘 5% 안 돼요? 4%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4%라고 볼까요? 그러면 4억에 4%면 1년에 1,600 이자 주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한 달에 100, 한 3, 40.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월세 230 하면은 100만원 남네? 그렇죠. 그렇죠. 5억에 사도? 예. 네. 5억에 사도 100이 남아. 그 다음에 5억에 사면은 1억이 들어가구나. 20%. 그러니까 1억 2천인데 아까 2천 빼니까 1억 투자해서 100을 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3억 5천에 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20%인 7천하고 이전비가 5 잡아도 2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 얼마예요? 금방 9, 어, 3억 5천에 20% 7천. 9천 들어갔다 2천. 그러니까 그럼, 7천이네. 7천 투자해서 어 그 3억 5천에 80% 대출이면 얼마예요? 2억 8천. 그렇죠. 2억 8천. 예. 자, 2억 8천에 4% 잡아보시죠. 네, 4, 2, 8, 4, 8, 32. 1,120. 어, 그럼 한 달에 100이 안 들어가네. 예, 예, 그렇죠. 월이자가 100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130만원 정도 남는 거네요. 예, 아, 130. 예, 그죠? 어, 130. 예. 7천에 130. 예, 예, 7천 투자해서. 그 다른 우량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지금 뭐, 주변 그런 전월세 상황도 뭐, 4천에 200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3천에 뭐, 220.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또 그 주변 시세보다는 더 싸게 이제 임차가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거는? 여기가 지금 2,070에 이제 230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 낙찰을 잘 받으시면은 좀 제가 한 3억 5천 정도가 아니고 네. 제가 한 거는 한 2억 6천 정도. 뭐 거저 먹어보겠다는 거야? 방송에서 그러면. 그게 교육인 줄 알아. 잘해야죠. 뭐든지 잘해야 돼요. 그냥 이제 네. 수익을 그냥, 그렇게 보자 네.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세조사를 아주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아, 그거 뭐 시세조사를 그저 네. 할 필요 없죠. 완벽하게 한 건데 아. 2억 6천. 최저가가 지금 2억 2,800인데 2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출을 이제 80% 했을 경우 2억 800. 아하. 2억 800에 대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연 이자가 이제 832만 원. 그래서 월 이자가 69만 원 정도. 예, 월 이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엄청 남는 거야? 160 남는 거야? 170? 그래서 이전비가 지금 이제 5.5%로 봤을 경우, 넉하게 봤을 경우, 이제, 실 투자금이 6,83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해소해야 돼요? 예, 예. 해소하고? 아, 이제, 실 투자금이 해서, 이제, 2,000만 원, 이제, 월, 그,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해서, 네, 2,830만 원. 아, 3,000 안에 들어오네요. 네, 3,000 안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대신 이게 이제 2,000에 현재 임차 2,000에 230을 했을 경우는 3,000만 원 회수가 안 되는데 이걸 뭐 재계약을 해가지고 한 뭐 4,000이나 5,000 회수 해버리는 거지. 4,000에 뭐 한 뭐 200이나 뭐 4,000에 뭐 180 정도? 180 그 정도로 정도. 하게 되면은 순투자금이 3,000 이하로 3,000 이하 떨어지고 네. 한 100만 원 정도의 네. 월세가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한 200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은 월 수입이 한 131만 원 순수입이 네. 131만 원 정도가 되고 뭐 지금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세를 봤을 경우 3억 8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 시세 차익이 한 1억 2천 정도 남는 그래서 수익률이 한 55% 네, 그렇게 나는 우량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55%라는 건 뭐예요? 뭘 기준으로죠?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 대비 3천 투자해서 대비. 그럼 1,500 벌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1억 5천 벌었다며
뭐요? 아, 낙차가 대비 계산 하신 거 같아요. 낙차가 대비죠? 아, 감정 투자 대비. 자기 자본 순투자 대비. 그럼. 그러니까 순투자 대비가 순투자금이 2억, 아, 2,8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 투자했다 치고. 네, 3,000 투자했다 치고. 월 수입이 131만 원이잖아요. 월세 지금. 말고 시세 아니, 그러니까 월 순수입이. 월 순수입이 저 131만 원이니까. 그거에 12를 곱하고 나누기 이제 순투자금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 이제 55% 정도. 시세는? 시세는 1억 2천. 1억 2천.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남는 거. 그러니까 3천 투자해서 1억 2천 번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400%의 수익률이 네. 있고, 그 월세 수익률은? 월세 수익률 아까 말했던 50... 어떤 3천 정도 투자해서 1년에 천, 천? 얼마죠? 1620이구나. 그제? 이자가요? 월세 차익이 130씩 12 달이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2년이면은 원전이 다 회수되는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 달하는 상가군요. 예, 예. 그 괜찮네요. 그런 경우를 그 서너 명이서 묻어서 5천이란다. 한 100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괜찮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월세가 130이면 이것저것 제하고 뭐, 한, 서로 얼마씩 나눠먹을 수 있을까? 25만원 나눠먹겠는데, 30만원을 예비비로 그 보충을 한다 치더라도, 네네. 그쵸?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공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좋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안조사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업이 될 만한 그런 종류를 골라야.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시를 최대한 안 가져가는 게 그게 핵심 그렇죠. 포인트고요. 네. 공실이 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좀 커지고 투자할 때도 그 공실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겠죠. 미리 해야죠. 그래서 이제 좀 인기 있는 좀 우량 지역 쪽으로 좀 많이 파악을 하게 된 거고. 네.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기피하려면은 우량 물건 쪽으로 선호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량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위치나 입지 표현이고요. 네. 수익을 많이 버는 이 차이를 떠나서. 위치나 기타 어떤 입지가 훌륭한 것이 좋기는 하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훌륭한 거는 또 많이 붙으면은 그렇죠. 별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0점짜리보다는 70점, 80점짜리 상가를 잡아야죠. 네. 그러면 남이 볼 때, 그러니까 아니면은 한, 이게 우량할까 말까 약간 혼동이 되는 69점을 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포인트가. 아, 맞습니다. 이거를 90몇 점짜리를 잡으려고 하면 또다시 레드 오션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레드 오션을 피한다고 40점짜리를 잡으면 리스크가 커지고. 커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9점짜리 정도.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것도 같은 것이. 이거가 돈을,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찰을 하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거기가 이제 블루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딱 보는데, 아, 이게 자꾸 상가가 어디로 아, 근데 희한하게 이런 거 물건 들고 오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아유, 힘들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가 보이는. 힘들긴 해요. 아, 아파트가 네. 워낙 그, 많이들 선호하시고 해서 경쟁률도 세고 뭐 방금 이제 협회장님은 또 좋은 물건 또 찾긴 하셨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가 찾는데 왜 이렇게 빌라가 잘 보여? 빌라가 왜 이렇게 잘 보여? 뭐야? 아 내가 빌라 할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투자금에 대비 고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의 한계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 없고. 종목을 정해놓고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야가 좁아진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본인들이 골랐던 파트, 맡았던 파트에서 답답증을 느꼈잖아요. 네, 네. 네. 나름 스트레스였죠. 그럼.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는 안 하고 빌라만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많죠. 어.
종목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답답증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 네. 자, 그렇죠. 답답하면은 침략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경계를 넘어서 종목을 그렇죠. 옮기면 되는데 네. 옮기기에는 겁이 나. 네. 그래서 답답증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네. 그래놓고 그게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야, 요즘 경매 먹을 게 없더라. 이렇게 그러면 전문가 나오고 보이잖아. 그렇죠. 그게 오늘날의 현주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힘든 세상이에요. 진실을 자꾸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걸 믿지 초보자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사를 직접 해 보니까 아, 야 이거 답답하고. 상가를 봤더니 빌라가 보이고 아파트를 봤더니 상가가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자 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투자까지 연결되려면 거기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산에는 심리적 산도 있고 물질적인 시세 조사에 대한 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동네랑 거리가 먼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최근에 이제 PT 한 분은 그 무슨 재테크라는 카페에서 왔어요. 네. 엄청 그 인원수가 많아요. 우리보다. 네. 거기에서 이제 동호회에서도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서 가까운 데부터 투자하세요를 밝힙니다. 아, 자기 지역부터. 아, 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배워서 나한테 와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해요. 많아요. 나는 있어요. 쇼킹하죠. 지금도 보면은 벌써 그 3천만 원이랑 가지고 네.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죠, 현결 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를 떠나야 되지. 그렇죠. 자기 집 앞에서 네. 할 수 없어. 못해. 네. 그나마 지역이라도 오픈돼 있으니까. 그렇지. 저 제가 고른 게 이제 경기도 뭐 저 수원 거랑 그다음에 저 어디죠 평택. 네. 그 두 가지를 잡았는데. 또 지역의 한계를 또 정했으면은 이런 것도 안 보이죠. 더더더하잖아. 지금 종목만 힘들죠. 정해서도 답답하다고 네, 두 분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지역까지 정하면 3천 들고 할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1억 들고 와서도 제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어떤 태굴심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물건 검색의 심리적인 벽을 넘지 못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니까, 해보니까 다 나오잖아. 그니까, 이게 다 내가 교육했을 때 했던 얘기 드린 거, 이게. 다 나오죠? 그쵸. 뭔가 좀 답답하잖아. 뭔가 더, 근데 실제로 돈이 뭐, 억 단위로 안 있고, 2-3천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답답하죠. 그쵸. 아니, 저도 그, 이제, 저희가 세 개를 정했잖아요. 아파트, 한가, 빌라. 이게 세 개 정했는데, 현결 씨가 아파트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제일 불만이 많았잖아요. 아, 이해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진짜 없긴 없구나. 그래도 잘 골라오신 것 같고.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상가는 네. 평택권. 하나만, 그런, 뭐, 하나 또 있어요? 하나 있는데 할까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56분째예요. 그러면 해도 돼? 할까요? 네, 짧게 해보시죠. 짧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저 수원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1층짜리이고요. 지금 감정가가 9억 5천. 9억 5천인데, 최저가가 24%, 2억 2,80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상가예요? 저기, 그, 시티 상가, 오피스텔 상가. 네, 1층인데. 몇 평이에요? 이거가 41평이요. 별로 크지도 않네. 42평. 42평인데, 1층 쪽인데,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네, 위치가. 저기 괜찮더라고요. 어떤 네. 어때요? 오픈해요? KBS 쪽이고 네.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 시세 조절을 약간 했더니 이것도 꽤 임대가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요? 네. 얼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개 보면은 보면은 뭐 5천에 300 정도 나가는데도 있고 어허. 비슷한 여건에 지금 2억 얼마인데? 예예 괜찮은데? 예, 5,300 나가는데도 있고 그렇게 바로 그런 대답이 나오던가요? 대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세조사를 기법대로 하니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좀 갭이 있어요. 거기에 공실 많아요? 공실 없어요.
공실이 없어? 네,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여기만 지금 공실로 돼 있어요. 1층만? 예, 네, 1층만. 1층 하나만. 근데 5천에 300이야, 2억 얼만데? 근처가. 근처가? 예, 네, 근처, 그, 저, 인근 지역. 그, 거기, 그 지역에 정확하게 나온 데는 아니고. 그걸 이제 좀 했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지금 현재 권리 신고된 건 없어요? 권리 신고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됐어요? 아, 권리 신고되어 있는 건 없고, 저기,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네, 유치권 신고. 그래서 떨어진 거구나. 네. 네. 유치권 신고가 자, 유치권 됐는데. 얼마에 돼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지금. 아, 미리 머리에 담아 오셨어야죠. 우리 청취자분들 기다리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만 돼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신고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유치권 확인의 소를 냈는데 유치권자가요. 네네. 근데 이게 기각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유치권 네, 없는 거네?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기각 결정 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결정 난 게 네. 2014년 머릿속에 담아오라니까. 예, 네, 2014년. 14년? 예. 네. 몇 월? 11월? 12월? 12월. 12월? 네. 그러니까 저번 달에까지 응찰 안 했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에 응찰 타이밍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응찰 타이밍 되는 네, 거죠. 네. 저번 달에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죠.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잘만 받으시면 또 되는데 이제 시대적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낙찰가를 한 뭐 한 이것도 한 2억 6천 정도로 써봤을 경우 매매가 주로 한, 2억 6천을 좋아하는 네, 그 경우 똑같아 네, 이전비가 좀 다르게 좀 가보지 예, 5,500 5.5% 하면은 이전비가 한 1,4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대출이 80% 꼈을 경우 2억 800 정도, 2억 800 정도 대출이 되고 연 이자가 832만 원, 그래서 월 이자가 한 69만 원 정도. 네, 네 그렇게 나가는 것도 돼서 이것도 이제 월세를 한 300에 150 정도로 내게 되, 아 3,000에 150 정도로 내게 되면은 월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얼마 투자됐어요? 투자 실투자금이 6,830만 원인데 그 순투자금은 좀 3,000원 오버했어요. 네. 3,800만 원 정도. 그럼 800은 옆 사람한테 빌려야 되겠네. 네.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도 3,800 정도 순투자금이 나왔고 월세비 80만 원 정도 되고 시세 차익은 한 6,000 정도 되는 거로. 그래서 나쁘지 않네요. 네. 월 수익률이 한 25% 네. 그 정도 되는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오래 기다리셨네, 원주지 사장. 예. 네, 빌라 다세대로 이렇게 좀 3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빌라 가장 만만하죠? 예. 예, 한번 그 사례를 들어주시죠. 자, 그래서 저는 접근 방법을 예. 일단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경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돈을 벌려면 협회장님도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셨지만 경매는 밥 먹듯 해야 돈을 번다. 그렇죠. 그 개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물건은 전북 전주에 있는 빌라입니다. 전주에 있는 빌라고 대지권은 12.75평, 전용면적 17.98평이고요. 감정가는 9,700만 원이었고요. 네. 최저가는 4,96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세조사를 해보니까 현 시세는 지금 한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9,600선 정도로 확정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000에 45만 원 정도 요 확답을 주셨어요. 네. 자, 저는 이 물건의 입찰가를 6,500만 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이유는 이 물건이 이렇게 한두 개 나왔던 게 아니고 전에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여러 개 나왔던 그 물건들이 기존에 낙찰된 물건들이 있죠. 그 물건들의 낙찰가를 살짝 컨닝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80% 받고 대출이자 연 5%라고 보면 네. 5,200만 원의 대출에 네.
매달 22만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전비를 5% 잡으면 3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럼 총 투자되는 비용에서 대출금을 제하면 제 돈이 1625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건에. 그리고 1625만 원으로 빌라를 낙찰을 받은 거죠, 제가. 네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보증금 2000에 월세 45로 월세 입자를 구하면 제 돈이 다 회수되고도 375만 원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되죠. 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375만 원의 수익이 나고 시세 차액은 3100만 원 정도 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그럼 이 빌라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개수는 한 4, 5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아, 이게요? 예. 네. 그럼 제가 만약에 4개를 응찰을 해서 2개를 받는다면 수익이 375만 원이 더 생겼었죠. 제 투자금보다. 그거를 곱하기 2를 해보면 750만 원의 플러스가 되고, 월세 수입은 23만 원이 됐는데 곱하기 2를 하면 46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시세 차액은 6200만 원이 나고요. 두 개 합쳤을 경우에. 자, 그럼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빌라 두 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보유금액이 3천만 원에서 줄어들기는 커녕 3750만 원으로 도의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하셔야겠죠. 저희가 교육받고 하듯이 보면 경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고 주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도 가진 돈이 작다고 지금 그 자기 신세한 탓 하시지 말고 물건 검색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소액이라고 하면 0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진 돈이 작다고 자꾸 투덜거리시면 투자는 점점 더 못하게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물건 검색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여러 채가 동시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건물주의 채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라면 결국은 빌라는 독립세대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소유였던 거고.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뭐 몇 타격 물건 번호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물건이에요. 한 사람 소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보통 빌라를 지으면은 분양하려고 그랬었는데 분양이 안 됐나? 분양이 안 된 거.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먼저 쳤나?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일단은 세입자들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보통 이게 전주 쪽에 좀 많아요. 다가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집을 이제 건축을 하죠. 그 다음에 대출을 이빨에 뽑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월세도 아닌 전세로 만들어. 원래는 대출이 이빨에 뽑으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제 대출을 많이 뽑고, 대출을 많이 뽑을 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주변에 1억이면 얘는 1억 5천에 분양을 해. 그렇죠. 통상 1억 한 2, 3천에 또. 즉, 주변에 있는 동일 평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양 대금 기준으로 나 그 대출금을 이빨에 뽑으니까 더 많이 뽑겠죠? 주변에는 1억짜리지만 여기는 1억 2천 해놨으니까. 자, 그거 뽑은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들여서 들고 날라요. 그리고 경매로 넘겨버려. 그러면은 집을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이 벌죠? 그렇죠. 그리고 신불자 한번 되면 돼. 그래서 바지 세워서 그 작업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하나의 독립세대인 빌라나 다세대가 한 사람 소유라는 것만 해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증, 그 월세를 뽑았다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월세로 이렇게 감당하면 그다지 크게 붕괴될 만한 집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마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또 의심스럽게 여러 세대가 나왔다면은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은 없던가요? 예, 유치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 소유인 빌라가 이렇게 빼거지로 쏟아졌다면 유치권은, 당연히 공사 대금이 또 한번 언급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걸로 보면은 억지로 날렸다는 정황이 더 신빙성이 있어도 보여요. 그렇게 이거 봐봐. 잘 잡으셨네. 안 보고도 바로 추리하죠. 바로 이런 시세 조사야. 이게 딱 보면 아 이렇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추론을 해보는 거야. 이게 이제 시나리오 훈련
대전을 했을 때 이제 네. 얻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거가 있나요? 아니면 아, 다른 건 없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네. 저런 그 어떻게 보면 신종 사기죠.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매입을 하러 다니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러 다니면서 전세가 있는 것을 전세를 끼고 삽니다. 전세를 끼고 사면서 은행에 다시 대출을 대출 승계를 안 하고 대출을 자기가 다 갚아버리고 재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는 은행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면 좀 작은 농협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기왕이면 혼자인 곳을 선택을 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그 전세 계약서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월세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그거를 제출해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래 대출이 되고 대출은 되죠. 왜? 그 전에 사전에 작전을 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원래는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나가서 확인 계약서를 첨부하죠. 예. 근데 거기에도 전화번호나 모든 게 다 위조야. 아,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바쁘니까 통화. 실제로 안 가보고 전화 통화로도 아 거기 월세 사시는 누구 맞죠라고 네.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의 지인이 제 3자의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하게 대출이 돼버리는데 그거를 한 건이 아니라 뭐 한 20건 20건씩 잡아버린 상태에서 뻥 터트려 버리는 아, 그런 것도. 게 요즘에 있었어요. 예, 원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야. 서울 같은 데는 이제 하면은 나와서 예. 그 사람에게 자필 사인을 받아요. 그렇죠. 예. 자필 사인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또 그 원주다 보니까 예. 전화로만 확인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도 난감해하는 상황이죠. 자기도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치고 전화로만 했다 보니까 자기 불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돈 주는 입장에서는 예.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되게 쉽죠. 그쵸. 세입자하고 와라 그래. 네. 최고 좋은 방법이야. 와라 그러고 자 첨부하고 그쵸. 다 하죠. 사인을 그래서 받으러 가요. 서울은 사인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 보고 사인을 아, 직접 네? 받은. 그렇게 해요. 아니, 원주도 그런 데가 있는데 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러지 못할 만한 곳을 찍어요. 그렇지. 네, 직원이 그렇게 못하는 바로 그게 찍어요. 철저한 시세 조사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얘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야, 이런 사기를 치지 말고 경매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그렇지. 건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기법을 경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고수는 경매는 인생관이 도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편견을 덜어야 되고 시세조사와 분석 훈련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인성하고 무관하게 어떤 뭐 그 있잖아요 무슨 격투기 훈련을 받듯이 그렇죠. 네. 기술 따로 인성 따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네.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인생관이 100% 도입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 2, 3단계를 넘어도 명도에서 다 자빠져.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월세나 전세가 빨리 안 빠지면은 거기서 또 자빠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빠졌을 때 본인의 인성이 테스트돼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파트가 경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정리를 시간도 1시간 11분이 되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목은 경매 투자 3천만 원의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성남 지사장 오영규 씨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아무래도 찾기는 힘들었지만 대출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도권도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그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청주지사 김일호 씨에 의하면 상가는 아까 그 물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있는 거고 의외로 또 상가가 조금 그 공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번화가 쪽으로 조졌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입지를 좋은 쪽을 선호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충고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원주 쪽에서는 빌라가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단체 빌라 네. 여러 가지 물건 번호가 있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주셨네요. 네. 빌라는 그나마 아까 같은 그런 빌라는 예. 오히려 투자금이 안 들어가고 회수돼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네.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응찰을 하는 경우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이 경매에 밥 먹듯이 하라라는 거에 포인트를 둔 예. 물건을 골랐다. 예, 이렇게 하니까 요점 정리 되죠. 네. 예.
그러면 다음 길에는 어떤 걸로 우리가 한번 주제를 정해볼까요? 이번에 3,000만 원 했으니까 이번에 나중에 2,000짜리 해볼까? 억짜리 해볼까? 억짜리? 내가 좀 전에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걸 하다 보니까 다음 거를 예고를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네. 뭐 탄광도 상관없고 예. 광업권도 상관없고 예. 뭐 농지 임야 다 필요 없어.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목을 전국에서 가장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을 뒤져보자. 아, 네. 재밌죠? 네, 좋은데? 네.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그 한 8만 평짜리 그 강원도 산. 맹지고 해발 200m 위에 있는 그런 거 그럼 물건의 종류는 아무 해도 뭐. 네, 상관없이. 나 얼마 전에. 성도 상관없어. 15,000원짜리 봤는데. 어, 진짜로? 네. 그런 거 갖고 와봐요. 아니, 그걸 찾아서 뭐 하시게요? 아, 찾아가지고 재밌잖아. 재밌잖아, 이거. 이런 물건들에 대한 시나리오 속여 있다는 거. 시나리오 쓰면서 시나리오 써야지. 시나리오 쓰는 그런 재미로 하자. 예를 들면 맹지다. 서류상은 맹지인데 보니까 똥값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도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임도라는 거, 임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농지도 농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가 없을 뿐이지 사람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든, 그렇다면은 그거에 뭐 하다 못해 그 지역의 인삼밭으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로 쓸 수도 있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는데요? 아무거나 고르고 단점을 보완해서 얘기해보자는 그렇죠. 거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카페 올렸던 거죠. 며칠 전에 대구의 그 임야 같은 경우에 6,600만 원 감정되는데 3억 9,900만 원에 누가 받아갔잖아요. 그거 왜 올렸죠? 그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야인데 그게 한 260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또 작네. 예, 저희 그러니까. PT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보긴 봤어요. 물건을 봤는데 작은데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됐을까? 그리고 혹시 오기재 입찰 아닌가 하고 봤죠. 근데 봤더니 2등 입찰가도 3억 5천을 썼어. 네. 얼마 차이 안 나죠. 아니 임야인데 뭐 대지보다 상업 지역 가격이네.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네. 바로 도로 옆이고 큰 도로 옆이고 그 물건 사진을 딱 보면 뭔가 뒤에 건물이 보여요 사진상에. 그래서 봤더니 이게 모텔이야. 바로 뒤 더 뒤에. 그러면 저는 혼자 속으로 시나리오 쓴 게 야 그럼 여기에다 내가 모텔을 쟤보다 좀만 더 크게 지면 쟤 모텔 가려버리네 생각을 했죠. 그 순간 쟤는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예 아 이거를 대지로 평가를 해봐야겠구나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세도 그렇지만은 모텔 인허가가 나는지도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조사 들어가봐야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예. 어떤 인허가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죠. 시나리오 상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든 뭐든 그냥 뭐 하든 골라서 유조선이 요즘에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유조선. 유조선. 예. 네. 그런 것들을 유조선이나 선박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경우 조사도 해요. 옛날에 제가 네. 그 배가 나왔을 때 네. 격포 쪽이죠. 그러니까 그 어디죠? 그 격포인가? 그 군산 익산 아래, 예. 그래서 부안 쪽에 예. 그쪽에 예. 있는 배인데 그 배를 가지고 한강에다 띄워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바다에 있는 배를 옮겨다가 아, 네. 그 고물로 이제 아니 띄워서 아니 띄워서 유람선 또는 또 인천 쪽에 유람선으로 그 섬 도서 지역으로 네. 그거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시나리오를 쓴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져다가 네. 뭐 하지? 아니면은 뭐 이따 띄워놓고 우리 회원들하고 그 선상 만찬을 해야 되나? 아, 좋다. 소설을 쓴 거지. 네. 좋다. 그러면서 그거를 띄울 수 있는 인허가 과정을 추적 전화를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 해양 경찰 쪽에서 인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결론은 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나요. 근데 복잡하고 뭐하고 이게 유지비 알잖아요. 네. 이 엔진이 고장나면 이게 또 이태리에서 와야 정말. 된대. 그런 거. 네. 또 그 다음에 하려면 이 배를 운항하려면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이런 어떤 선원의 인적 구비를 네.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단위, 기본 유지비가 몇천씩 들어가요. 저는 예전에 그거를 고물로 넘기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라. 나도 고물로 그렇지. 넘기는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든 똥값으로 나온 거. 알겠습니다. 똥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똥값이라 했어. 싸게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싼데 희한하고 더러운 물건도 산다. 그거를 시나리오를 네. 어떻게 쓰는가? 네. 나는 이거를 이렇게 네. 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 해보는 네. 거예요. 네. 재밌죠? 재밌겠네요. 네.
그런 거 이거는 어, 굉장히 재밌을 거야. 이번 방송 진짜 이번보다 네,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보다 낫지. 그렇지. 점점 낫지. 이번은 솔직히 좀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이거를 응. 방송에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그 뭐 상관은 또 그게 많잖아요. 갭이. 그런 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보니까 조사 되게 잘 하셨네. 응, 잘했네. 그런데 응. 이게 또 디테일... 아니 저번 주에 전화 왔더라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아, 알아서 해. 아, 어쩌든 잘했어. 내가 알아서 해 그랬잖아, 그지? 디테일하게 더 가야 되는데 또 시간도 아. 없고 해도 그런 걸 또 설명을 못 해. 아니 청년 지사장이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 네, 아쉽기도 네. 하고 응.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성격이 꼼꼼해. 응, 그제. 맞습니다. 그래도 허청 김이로야. 허당이 없다. 꼼꼼한데도. 에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이제 우리 바로 점심 먹고 오늘 소금쟁이 발대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인사? 네, 인사만 하는 걸로.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